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목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나와 있고 후반부에는 에바다 열리라는 뜻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서 그 소문이 아주 또 그 저녁에 퍼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반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그곳은 그 전에 머물었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 사역하셨던 갈릴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말은 애국으로 인접한 해외로 지금 나간 겁니다. 이 두로는 지금 현재 레바론으로서 이스라엘 바로 위에 인접한 애국 해외로 나가셨는데도 그곳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조용한 개인의 시간 또 앞으로의 이 진행될 사역에 대한 구상 그런 시간을 갖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고 진리는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고 생명은 살아서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0절까지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야기. 이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더 개인적으로 깊은 묵상을 원하시는 분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첨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얼른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 어린 딸입니다.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아래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여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해서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이 여자는 이방 여자다 그런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어린 애한테도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림은 어떻습니까? 영적,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아주 전인적인 파괴를 가져오는 그게 사탄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으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여자가 나와서 주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얼마의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주여 저 여자를 좀 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했을 때 여자가 또 나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런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또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다. 이게 문자적으로 받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은 개라는 것입니다. 참 납득하기 어렵죠.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자의 반응이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했을 때 오늘 본문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는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인정하고 마태복음은 이 같은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분량은 짧은 분량이죠. 그러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많은 묵상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자가 반응하는 모습도 우리가 평범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은 평범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아주 그 독특한 우리가 일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귀한 그런 특별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그 기록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록을 소개해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주님 주여라고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기록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믿음을 크다라고 칭찬받은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물론 로마 백부장도 믿음의 칭찬을 받았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데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은 이 여자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라는 그 꾸지람을 받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걸 다 찾아보니까 그것만 소개해도 다른 주제가 될 정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풍랑이 이를 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질 때도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들이 막 떡을 준비해 오지 못한 그런 내용을 보면서도 믿음이 작은 자요, 왜 그런 것으로 논의를 하느냐? 믿음이 작은 결과가 두려움, 의심, 또 걱정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근심, 걱정,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믿음이 크다. 요 내용에서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건 과연 지금 주님이 나를 볼 때 우리 믿음 생활 평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작다라고 평가하실까? 아니면은 야, 네 믿음 크다라고 평가하실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자신이 없네요. 여기 보면 믿음이 크다라는 그 표현이 영어로는 great인데 요 헬라어로 이 믿음이 크다라는 단어가 메가입니다. 메가.
우리 메가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 메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메가 볼트, 메가 와트, 저기 메가 박스도 있더라고요. 막 큰 거 앞에는 다 메가 붙이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만이라는 뜻으로 메가를 이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메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좋겠죠, 그죠? 자, 이 본문에서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다라고 평가하시고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정되고 평가되어지는지 몇 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큰 믿음의 특징, 진짜 믿음의 특징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의 특징은 첫째는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내용, 기대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 주여, 주여, 주여를 세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아까 보셨죠? 이 헬라인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여는 큐리오스인데 주여는 이 황제를 신격화해서만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아마 예수님을 처음 봤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이 유대인 남자에게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를 인정하고 주님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쫓아내는 거. 이건 단순히 육체적으로 자기 딸이 귀신이 쫓아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이 여자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지금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능성.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나와 있죠. 12장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자, 우리가 항상 믿음 할 때 똑같은 거지만 항상 아무리 확인하고 아무리 자기에게 주입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믿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진짜 믿음, 큰 믿음의 특징은 진짜 믿음은 연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절대 포기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약해지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간청을 했다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속 막 끝까지 우리 누가복음 18장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예수님의 비유, 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기서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침묵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런데 얼마나 침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 신념은 무엇입니까? 신념은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 재산, 내 실력, 내 건강, 내 상태가 굉장히 좋으면은 신념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나 내 상황, 내가 지금 몸도 약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실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러면은 신념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아지면은 기대가 역시 올라가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은 기대가 내려가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재생산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정액 없어요. 살아도 자기 그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으니 믿음 속에서 견고해졌음이라. 자기의 신념이었다면 자기 몸 상태를 보면은 점점 약해져야죠. 상황을 보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약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것은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근거는 내 상태, 환경,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진짜 믿음의 특징은 절대 신뢰라는 것입니다. 절대 신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세 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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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있습니다. 절대 신뢰. 그리고 유일성을 인정하고 전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영어에서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찬양을 많이 불러요. 이게 외국인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러면 이제 화답으로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이해, 우리의 상황이 항상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얼마나 이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고생으로 많은 경험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주님이신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일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성을,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유일성, 그분의 전능성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는 최대한 낮추고 상대방은 최대한 높이는 것이 무릎 꿇는 의미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성경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죠? 겸손. 무엇이 이 여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 경험하시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수양, 우리의 도덕으로 만들어지는 겸손은 금방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탄로가 나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겸손은 간절함에서 오는 겸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겸손입니다. 이걸 존재론적인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겸손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재밌는 글자를 제가 소개하면은, 우리가 겸손이 영어로 humble이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humble. 근데 거기서 인간이라는 human도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humble, human. 근데 이 humble, 겸손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humus에서 왔어요. 라틴어.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의 출처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먼지에서, 뭐, 먼지에서 왔어요. 흙. 그래, 창세기 1장 1절, 아담도, 아담이라는 글자의 뜻이 사람이고, 그 아담이라는 글자의 뜻이 먼지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 흙. 자, 그러면은 내가 흙, 본질적으로 흙이면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인지한다면은, 인정한다면은, 지금 개로 취급할 때, 개로 취급해 주셔도 과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흙이기 때문에. 개로 취급해 주셔도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자녀가 이 엄마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을 때, 아유 우리 강아지 하고 부르면 상처받습니까? 상처 안 받죠? 절대 신뢰가 있을 때. 그리고 이 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세상이 주는 최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이 주는 최고보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가 더 낫다는 거.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자, 네 번째 보면은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이 이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 여자가 뭐 큰 일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큰 막 큰 일을 이루면은,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해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열매를 보고, 그리고 열매가 시원찮으면,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업적 열매로 믿음을 우리는 이 연결시켜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자는 지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있다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말한 것밖에 없어요. 말한 거.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여기 밑줄을 그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하니, 여기 마가복음에 내가 그렇게 말하니가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내 믿음이 크도다. 말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말로 다 한 겁니다. 말로 다 하고 말로 구원받고 말로 지금 이 응답받고, 무엇입니까? 입술에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듣는 이 지금 고백, 이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 주변 사람들, 제자들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죠? 그리고 주변에 모인 사람이 있다면 같이 들었겠죠. 지금 예수님과 이 여자가 주고받는 내용을 주변 사람들 다 들었습니다. 지금 입술의 고백,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밤에 죽지 아니하시고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낮에 벌거벗고 죽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은 모습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예수님 주님을 향한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이 공개적으로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소중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많이 막 들으라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왜 침묵도 하시고 뭐 중간에 굉장히 좀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걸 또 세부적으로 설명하시지도 않고 그러나 분명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접하시면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너무 거기에 묵상에 치우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도 우리가 소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자의 잠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잠재되어 있는 그 큰 믿음이 표현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지금 창구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 여러 번에 걸쳐서 믿음이 작은 것으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교육 현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세상 표현으로 큰 임팩트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그냥 와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고쳐줬다면은 이 사건도 역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지금 내용으로 다가오고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로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 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